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빚, 특히 국가 채무 문제는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높다라고 보죠. 대개 현재 집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관이라든지 그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아마 앞으로 재정 위기를 맞이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동안 한국의 방만한 그런 재정지출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한 번 또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의 거대 여당의 총선 승리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제약이나 견제나 이런 부분이 사라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년 동안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영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높은 채무 부담은 한국 정부 재정의 위험 요인이며 고령화가 대응하기 위한 지출 압력도 감안해야 된다. 채무 부담, debt burden이 더 높아지는 것은 한국의 공공재정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는 10월 7일 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7일 날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줬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높이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피치의 평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죄확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고 또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피치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보도 자료 원문에는 한국의 정치 재정 상황과 어울려서 악화된 남북관계 등이 물론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실 피치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펼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고 남은 임기 후반에도 확장적 재정 진출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은 좀 대단히 올바른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특히 피치는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등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들 거대 여당이 의석수의 60% 차지한 상황에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제약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마도 한국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집권 그리고 장기 연장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 기반의 확충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해가기보다도 재정지출을 증가시켜가지고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중과 사람들의 절대수를 크게 늘려서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국가의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런 신념을 현재 집권 세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데올로기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지출은 외부로부터 경고 사인을 넘어서 상당한 종류의 외부 체크단으로부터 어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그런 국가 채무 증가로 아마 결론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한 440조 원 정도의 그런 국가 채무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부분들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채무를 지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마디로 살림살이로 따지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림을 사는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은 아주 행복한 그런 임기 마지막을 보낼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정부로 아마 역사 속에서 기록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좌근 우근 간에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상당한 보수적인 노선을 견제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 지출의 방만함을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여긴 경우는 제 기억은 한 번도 그런 정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기이하고 특별한 정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재임 기간 동안에 440조 원 정도를 크게 웃도는 그런 빚을 남기는 그런 정부를 둔 것은 한국인 모두에게 두고두고 불행한 일로 아마 남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든 간에 빚을 지고 또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빚이라는 것이 원리금이 참 상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빚을 갚아가기가.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빚을 당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남기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적으로 보면 정말 참 해서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데 결국은 이 피치사라든지 뭐 이런 그 신용평가회사들이 결국은 평가 등급을 낮추고 뭐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는 국가 재무를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것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재무 증가에 대해서 다른 신용평가사에 비해서 피치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신하고 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 정말 겁난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또 격려 메시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GONG공TV도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